당신 때문에 웃고네요. 그 시절 나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들을 노래로 풀어낸 이번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. 추억의 명곡들이 가득 담아냈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죠. 그러면 촬영하면서 마음에 드는 뭐 노래 같은 거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뭐 영화 보시면 말미에 이렇게 제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. 햇살 가득 거리에 푸른 잎 무성하고 이 세상 모든 게 기뻤었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와. 아니 유승용 씨가 이렇게 첫 스타트를 노래를 끊어주시니까 한 곡씩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. 갑자기 노래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준비됐는데요 가사는? 예. 저희도 모르게 준비가 됐네요. 소중했던 내 사람아 이젠 안녕. 찬란하게 반짝이던 눈동자여. 여기까지. 와. 감사합니다. 우리 세연 씨도 어떤 노래가 생각났을지 궁금합니다.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곡이거든요.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제가 아.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됐어요. 예. 네.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?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?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짱. 와, 짱. 네, 저는 주인공은 나야나 이거 아니죠? 네, 근데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던 곡 중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제가 굉장히 그 가사에 너무 이렇게 좋아하면서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. 찬 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. 와, 가수다, 가수다. 땀과 노력으로 탄생한 영화 속 모든 장면들. 이번 작품을 위해 1년여간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는데요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대급 뮤지컬 영화가 탄생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. 좀 힘들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? 그 안무 감독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감독님이라서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셔서 그 비트를 거의 분절별로 나눠가지고 가사 툭 치면 나오는 분절 댄스 각이 살아있어요.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러니까 진짜요? 이런 장면들이 그러면 뭐 엉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뭐 기본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?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젠 가르치지 않나요? 기본기 장착한 춤 실력 보고 가실게요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이제 한국판 맘마미아로 불러지지 않을까? 가능할까요? 오, 맘마미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. 네. 누구나 공감 가능한 이야기들과 드라마와 어우러지는 노래들, 그 노래의 가사들. 저희 영화가 충분히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